GS칼텍스가 여수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장애인단체에 4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GS칼텍스는 청각과 언어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다른 사회복지단체보다 외부 후원이 절실하다는 소식에 따라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늘행복 마을건강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늘행복 마을건강센터는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을 의료인력이 돌보고 활력있는 삶을 살기 위한 생활습관을 스스로 기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신안군 도초면에 6.25 전쟁 영웅 고 박정모 대령을 추모하는 기념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도초면 출신인 고 박정모 대령은 지난 1946년 해군 1기로 입대한 뒤 6.25 전쟁 당시 해병대 소대장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해 서울 수복의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의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 한번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선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내 모든 장애 학생들이 학습 진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매주 모니터링을 진행해왔고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한 점 등이 교육부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